아우디 R8. 제가 드디어 기변을 했습니다. 깜놀놈 큰형이 드디어 첫 자동차 리뷰가 있겠습니다. 아 아우디 R8인데 이 주인을 여기 딱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예, 그 자동차 블로거의 예, 도봉구 주민의 차입니다. 몇 가지 특성만 얘기해 볼게요. 이게 V8 엔진인데 유일하게 아우디 엔진 FSI라고 적혀 있네요. 예, 아우디 엔진 예, 미드십 뒤에 달려 있고요. 쫙 보시면은 이 카본 딱 되어 있고 바디는 이게 다 알루미늄이 됩니다. 이게. 자, 그리고 타이어. 도봉구 주민이 요즘 항상 끼고 있는 난강. 이게 그 트랙용 세미슬릭. 타이어는 예, 타이어인데 처음 봅니다. 저도 이런 거. 그리고 이거 뭐 보니까 브레이크 6P. 6P 예, 좋은 거 달려 있고요. 지금 촬영은 예, 도봉구 주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, 차 한번 타볼게요. 자, 옆에서 찾아. 예, 간단해요. 간단한데, TT도 타봤고, 그죠? A8 타봤는데, 뭐, 기능들은 뭐, 노망을 한것 같아요. 근데 멋있는 거는, 기어봉 멋있네요. 이 기어봉 이런 거 처음 봤어요, 저. 예. R8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순정인가요? 네, 순정입니다. 아, 순정이 이렇게 돼 있구나. 야, 좋네. 순정 싱글 클러치입니다. 그리고 참 이거 제가 폭스바겐 제 차에서 쓰고 있는 이거 그 거치대인데 예, 식사를 하고 와인딩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. 도봉구 주민 좋아요 클릭 꼭 해주세요. 잡아도니까 차가 브레이크 밟을 필요가 없는데 와, 야, 이거 진짜 토할 것 같다. 아, 재밌네. 아, 오래된 차지만 V8의 그 힘이 진짜 C63 탈 때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볼 때는 C63보다는 좋은 차 같아요. 계속되고 있어요. 지금 예, 트랙이
아니기 때문에 뭐 빨리 달릴 수는 없는데. 차들은 브레이크가 뭐 6P 달려있다는데 싸구려 차보다 사실 빨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브레이크가 반응이 느리다고 생각해요. CC 차주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거 뭐 잘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잘 나가서 테스트를 다 못 하고 왔어요. 다 하려면은 네, 어디 서킷에 가든가 하든가 소리도 좋고 계속 주행을 하면서 그랬지만 C63 AMG보다는 이 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자, 이것으로 도봉구 주민님의 도움으로 R8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